Wake up, honey, I made you breakfast. Fresh coffee and bagels too. A new day is waiting for us. We got lots of fun stuff to do. Let's go to the zoo and feed the monkeys. I can lend them your baseball cap. 워터멜론, 어? 엄청 달겠다, 야. 어? 워터멜론이 엄청 달 것 같아, 어? 어, 그런데 블랙씨 있어. 어, 까마씨가 하나 있네. 근데, 달다!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, 가운데 거 맛있는 거 줄게. 좀 기다려봐. 수박 잘 골랐다, 야. 어? 수박 누가 골랐어? 어? 엄마. 엄마가 골랐지. 네. 네. Evil laugh. 맛있지? 달지? 점심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퀴노아 해서 먹을 거예요.
오. 이대로 커도 암시롱 안 해주면 오래 걸려요. 이 두툼하니까 해서. 소금은 소금. 주는 드륵드륵. 말린 다진 이런 거? 아무거나 있는 거.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. 오열잼. 또 소금은 소금. 그럭그럭. 반대편은 그냥 요만큼만. 갈릭 파우더 잼. 요 브로콜리니는 그냥 요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. 그냥 아까 미처 못 찍었는데 그냥 우르르 끓어오르면은 불 제일 작게 해가지고 한 10분 15분? 그 다예요. 금방이야 금방. 치킨. 금방 이 브로콜리니가 꾸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치킨이 뜨서. 여러분, can you see this 육즙? 됐다. Can you see this 육즙? 이 육즙, 아 뜨거. 그렇게 좋아서 점프 하는 거야? 그래. 신난다. 치킨. 진짜 발스맥 비니거도. 아 비니거 좀 해줘? 아 비니거가 있는데 좋아. 건강한 재료가 듬뿍 들어있지. 맛있어? 응. 다행이네. 다행이다. 최소한 잘먹으면 칭찬하죠. 그쵸. 먹어봐. 맛있다. 엄마도 맛있어요? 엄마 맛있어. 여러분, 믹싱볼 샀어. 믹싱볼. 뭘 또 샀냐,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예, 여태까지 요거 썼잖아요. 잘 보시면, 그거 하늘 색깔 어디 갔어요? 네네네. 요거랑 똑같은 하늘 색깔도 있었어요. 근데 그 하늘 색깔이 몇 달 전부터 이게 막 여기가 바닥이 이 금이 가서 뭐 이렇게 나무를 불리려고 이렇게 담아놓으면 막 물 새고. 그래가지고 이 금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며칠 전에 버렸어요, 심지어. 아유, 이게 막 이렇게 막 불, 아우, 지지야. 막 분리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새 굿바이를 하면 좋겠어서 노래해주세요. 오랫동안 사.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샀어요. 이거를 여러분 애마존보다 런던 주얼리 더 싸더라고 여러분. 이게 용케 3개가 한 세트예요. 애마존에서는 33불인가 그랬었는데 런던 주얼리에서는 19불 99? 네, 그랬어요. 너무 괜찮지 않아? 요게 2.5쿼터짜리, 그러니까는 2.4리터, 중간 사이즈가 1.5쿼터, 1.4리터짜리, 네, 작은 게 요게 1쿼터, 950ml짜리. 이렇게 3개를 세트로 사고,
그 옆에 요 큰 것도 있길래 요건 따로 샀어요. 이것도 같은 그 파이렉스 고 라인인데 4쿼터 3.8리터짜리예요. 이건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나물 뭐 이렇게 무치거나 할 때 너무 괜찮겠잖아. 좀 이거 그래 케이크도 만들 수 있겠다. 이거는 9불 99인가 그랬어요. 너무 괜찮아서 써보고 요게 제일 많이 쓰인다 싶으면은 요거를 한 개 더 사던가 하려고요. 볼 산 김에 그래놀라 좀 만들게요. 그래놀라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만들었더니. 여러분 만드시기 편하게 우리가 그걸로 하기로 했지 참. 혹시 여러분 만드실 때 좀 도움 되실까 해서 제가 계량을 할게요. 두 컵? 많이 만들까? 세 컵? 요 롤드 옷이에요. 용케 롤드 옷. 그다음에 요 저는 요 넛버러 윗 코코넛 요걸 쓸 건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왜 피넛버러? 예 암시롱 피넛버러 암시롱 세 테이블스푼 정도? 네, 세 테이블스푼 정도 전자레인지. 요 넛버터 한 세 테이블스푼? 아 귀찮아서 안 만들었다가 너무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. 그다음에 시나몬 잼 넣을까요? 소금을 약간. 꿀을 뭐 한 퀄을 컵 정도? 많이 단 게 좋으시다 그러면 좀 많이 넣으시고 좀 짙게 단 게 좋으시다 그럼 짙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쓰고 나 아직까지 남았어 세상에 맛있다 요거 그래서 뭐 코코넛 오열 혹은 올리브 오열 암 오열만 두 테이블스푼? 이게 옆에도 이렇게 보이니까 은근 여러분께도 좀 좋다 이게 좀 낫고 응? 그렇지 않아요? 훨씬 잘 보이지 않아요, 여러분? 난 좀 더 단 게 좋아, 이거는. 시나몬도 그냥 한 테이블스푼 넣으세요, 여러분. 너무 심심하지 않나요? 이게 전부인가요? 아유, 전부 아니죠. 더 있어. 뭘 넣을 거냐면, 여기다가 건포도니 뭐니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를 넣을 건데, 이거를 오븐에서 구워야 되니까 지금 저게 초코가 들어있으니까 이대로 오븐에 구우면 초코가 다 녹아서 좀 그래요.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굽고 그런 다음에 네, 그 다음에 넣으려고요. 살짝 용케 조금 이렇게 팩 하면은 자기들끼리 들러붙어가지고 조금 굵직굵직한 그런 텍스처를 낼 수가 있어요. 한 10분 정도 구우면 이렇게 뒤적여가지고 바밤 요거 완벽하게 식었어요 이제 이렇게 아하이 안 찍히고 있었네 아직 대충 저 트레이닉스 넣고 이렇게 섞으면 그럼 되죠. 요 많이 안 달고 너무 좋다. 나머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 보관 하면은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 먹으면 돼요. 요 먹을래 그냥. 맛있다. 근데 너무 이거 아닙니다. 맛있어? 당연히. 엄마도 맛있어. 계속 그래놀라 끝. 이렇게? 아, 이런 거대한 득템을 한 건가요? 완전 득템이네. 쳐먹고 득템이 된 거. 땡큐. 여러분, 빠라빠라빠. 많이 기다리셨어요. 네네. 인스타에서 보시고, 언박싱 언제 하냐고. 많이 기다리셨어요. 빠라빠라! 뭘까? 빠르빠르빠 빠르빠르 한 2주 있다가 발렌타인이랑
난 두 달 남았어. 결혼 기념일을 그냥 구실을 붙여가지고 샀어요. 네네. 왜 거기 있어? 그, 나가. 그렇게 좋아? 나가 있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 이거를 아 어제 이거를 사러 간 게 아니고 제가 웨인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어디까지 왔나 하고 이렇게 잠깐 들렸는데 뭐 한 내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길래 아 그래 하고 이제 나가려는 찰나에 이 뭔가가 내 나를 부르는 거지. 나 여기 있어. 이리 와. 이리 와서 좀 보고 가. 이렇게 방금 너무 이쁜 거야 지금. 고민을 좀 했어요. 고민을 좀 하다가 있을 때 사야 되지 않겠나. 이게 또 언제 있겠어. 또 이런 찬스가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에요.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어가지고 이게 뭐 지난 시즌에 크루즈 컬렉션인가? 예, 뭐 그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. 뭔 시즌 이런 걸 몰라서 제가 좀 이렇게 짧게도 이렇게 짧게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길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서 빠밤 요런 머리핀 같이 생긴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이게 좀 뭔가 유니크하고 좀 잘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요 체인도 이게 한쪽은 이렇게 금색 한쪽은 회색깔 있잖아요. 뭐 그런 거. 예, 그렇게 이게 믹스가 돼서 유니크하더라고. 예, 좀 뭔가 독특하고. 예, 그래가지고 저는 요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, 요게 요 중요하지 않겠어요, 여러분? 아, 요거 베리 임포턴트 요 모먼트를 위해서 빠밤. 그냥 뭐 이렇게 뜯는 거지, 뭐. 요 위에도 뭐 이렇게 뭐 있지 않나? 요 다 있네. 아이고 나 나중에 떼어 이거 뭐 언제 하나하나 다 이거 뭐 언제 하나 다 떼어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안에 더스트백 더스트백 뒤에 이렇게 뭐 넣게 돼 있고 뭐 안에 한 요만해요. 내 셀폰이 가만 있어봐. 야, 갖고 왔어 여기 아이폰 12 프로맥스 제 셀폰인데 요거 용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지갑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면 요즘에 뭐 립스틱 들어가지 않을까요? 아니면은 뭐 제가 지갑이 좀 커요. 되게 뚱뚱하기 때문에 지퍼가 있으니까 요따가 무슨 뭐 신분증이랑 뭐 뭐냐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넣고 다니면은 그러면 이제 뭐 셀폰에다가 뭐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립스틱 뭐 이런 거 능력하게 넣지 않을까요? 예. 이게 다지 뭐 사이즈는 뭐 제 손이 커요. 왕손이에요. 제 손에 한 이만큼 이런 전문적으로 리뷰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. 굉장히 막 뭐 박음질 뭐 관리법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뭐 뜯는 거요 의의를 두는 뭐 그런 언박싱이죠 뭐. 언박싱 끝. 점심에 수제비 만들 거니까 반죽을 좀 소금 짠. 이쯤 됐어.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뭐 한 30분, 1시간? 예. 그렇게 휴지하면 돼요, 이제. 아빠. 다리 세보세요. 응, 다리? 그래, 알았어. 여기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게 이미 손질이 됐네요. 손질이 돼서 뭘 안 해도 되겠다. 매워. 매워. 햄이.
표고가 생이 없어가지고 좀 불려놨어요. 좀 이건 뭐 그 목이 버섯인지 석이 버섯인지 뭔지 그거. 다가 5열. 아, 참고로 여러분 제가 뭐 만드는지 말씀도 안 드렸어. 오늘 점심 메뉴는 차돌 짬뽕 수제비. 예. 아니 어디선가 차돌 짬뽕이 있다고 제가 또 주소 들었어요. 뭐 인터탄지 어딘지에서.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걷다가 나는 또 그냥 면도 좋은데 이 수제비, 이 수제비가 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차돌 짬뽕 수제비를 좀 만들려고요. 채소는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, 여러분. 이 있는 거. 고춧가루 원하는 만큼. 저는 지금 그냥 고춧가루랑 잼 매콤한 고춧가루 반반 섞었어요. 여러분은 그냥 고춧가루만 넣으셔도 되고 그 고운 고춧가루 그거 좀 섞으셔도 돼요. 다음에 동아리 비에피 무한 치킨스톡. 물 쓰셔도 상관없어요. 여기 뭐 차돌도 들어갈 거고 해산물도 들어갈 거고 하니까는 모염 치킨스톡이랑 물이랑 섞어서 대충 이렇게. 그 다음에 요 불려놓은 버섯. 에헤이, 아까 이거 안 넣네. 여러분 다진 마늘 넣고 볶으세요. 다가 미림잼. 이거는 아이들 거예요. 아이들 건데 다 똑같은데 이제 그 고춧가루만 빼고 예 그렇게 했어요. 예, 여러분 루케티스 반죽 몸이 좋아. 그 다음에 요 차돌을 포화롭게 미리 볶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셔도 예 그래도 안 실망해요. 어메이징하네. 어메이징해. 세상에. 요 look at this. 야 이 뭐 맛있겠다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간은 소금 반, 그 다음에 멸치 액젓, 까나리 액젓, 피쉬소스 반.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. 요거는 애들 거.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. 일단 수제비를 위주로. 차돌 짬뽕 수제비 끝. 아, 또. 고기도 맛있어? 고기 다 먹었네 벌써. 네. 혹시 먹어 이거. 이거 씹어먹다가 입술 깨물기 딱 좋아. 그래.